첫 번째, 보디빌딩을 시작하기 전 도리안 예이치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13살이 되던 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도리안 예이치는 소년 감옥에 갈 정도로 방황을 하였다. 그곳에서 운동에 재능이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만 18살이 되던 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다. 두 번째, 너틸러스 머신의 창시자 아서 존스가 고안한 히트 트레이닝. 그리고 그 히트 트레이닝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197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헤비급 2위의 마이크 멘처. 도리안 예이치는 커리어 내내 이들의 운동 방식을 채택한다. 완전한 가동범이 완전한 실패 지점을 지향하는 이 훈련 방식에는 늘 보조자가 필요하다. 도리안 예이츠의 트레이닝 비디오 블러드 앤 것에서 도리안 예이츠를 늘 보조하고 있는 인물은 리로이 데이비스란 인물로 현재까지도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이 운동 방식은 도리안 예이츠가 무적의 챔피언으로 군림하는 주 무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가 은퇴를 한 원인이 되었다. 1997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도리안 예이츠는 찢겨진 2두와 3두를 안고 은퇴한다. 세 번째, 도리안 예이츠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동안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더 섀도우다. 도리안 예이츠는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한 뒤에 그 상금을 챙겨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훈련에 매진했다. 그 훈련하는 동안에는 인터뷰 또한 하지 않았고 그는 스폰서 제의 등을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팬들은 베일에 쌓인 그를 동경했다. 그리고 1993년 한 장의 사진이 잡지에 실린다. 그리고 그 사진은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진이 된다. 네 번째, 도리안 예이츠는 타 바디빌더들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밸류테인먼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플렉스 윌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에 플렉스 윌러가 도리안 예이츠 자신이 했던 만큼 보디빌딩에 투자하고 헌신을 하였다면 정말 이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실제로 플렉스 윌러는 1993년 미스터 올림피아, 즉 본인의 데뷔전에서 우승자였던 도리안 예이츠를 상대로 접전을 벌였다. 다섯 번째, 도리안 예이츠가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가져갔던 1992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도리안 예이츠가 포징을 하던 도중에 뒤편에서 쥐가 지나갔다. 당시에도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보디빌딩이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1992년에서 1993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도리안 예이츠는 엄청난 사이즈의 증량을 성공한다. 바야흐로 보디빌딩의 사이즈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도리안 예이츠는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을 보디빌딩에 사용한 최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다. 당시만 해도 거대한 사이즈의 바디빌더가 없었는데 179cm의 키에 120kg이 훌쩍 넘는 체중과 함께 완벽한 다이어트를 보여줬던 도리안 예이츠에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일곱 번째, 도리안 예이츠는 평소에도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 중 하루에 3개의 햄버거를 먹는 것이 그가 12년 동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질타를 함께 받았다. 여덟 번째, 조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도리안 예이츠는 본인이 첫 시합부터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남들과 균등한 기회를 갖기 위함이라고 말한 뒤 도리안 예이츠는 본인이 디볼과 프리모발린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했고 그 용량까지 적나라하게 말을 하였다. 그 정도면 얼마나 쓴 거냐고 묻는 조로건의 질문에 여성 피트니스 모델이나 비키니 선수들도 그 정도 양은 쓴다고 도리안 예이츠는 답하였다. 아홉 번째, 199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도리안 예이츠는 챔피언이었던 리 헤이니에게 패배한다. 최초로 리 헤이니를 상대로 사이즈에서 밀리지 않았던 도리안 예이츠는 리 헤이니보다 더 나은 하체를 지니고 있었다. 1991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리 헤이니는 은퇴한다. 도리안 예이츠는 커리어 내내 단 두 번의 패배를 하였는데 199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리 헤이니에게 패배한 것은 굉장히 유명하다. 하지만 같은 해 나이로브 챔피언에서 도리안 예이츠는 모하메드 베나지자에게 패한다. 작은 키임에도 완성도 높은 근육의 무리군과 완벽한 다이어트를 시행한 모하메드에게 첫 패를 한 도리안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도리안 예이츠에 대한 9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